한국은 보통 모르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자기 할 일만 하고 막 걸어가는데 여기는 처음 온 사람은 그냥 인사를 아침에 딱 다정스럽게 해주니까 되게 따뜻하네. 인정 있네. 막 이 한국은 별로 모르는 사람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 자기 할 일만 바쁘면서 여기는 되게 운동하면서 상대방을 알아주는 게 되게 따뜻했어. 말을 안 통하는데 만난 분들마다 가르쳐 주려고 저기가 마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열심히 뭐 손짓 발짓 해가지고 말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적극성이. 그게 참 고맙게 느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모른다고 그냥 회피해 보거든. 한국 사람들은 지하철 같은데 길도 어쨌든 가르쳐 주려고 바쁘면 그냥 막 싫다고 하고 그래. 근데 여기는 바쁜데도 나중에 우리를 가르쳐 주려고 호응해 주라는 게 참 고마웠어. 가르쳤다. 와, 나신 많이 걱정. 이거 옷 벗고 가야 돼, 너무 더워. 대만 첫인상은 어땠어? 우리 한국은 날씨가 좀 춥고 이런데 여기 오니까 좀 따뜻하고 꽃이 많이 피고 그래서 참 좋았지. 한국은 지금 어땠죠? 우리 오기 전 추웠지. 감기 걸릴 정도로 패딩 입어야 될 같은 그런 날씨였잖아.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는 이제 반팔 입으니까 날씨가 좀 따뜻하니까 활동하기가 좋아. 춤은 밖에 그래. 나오기도 힘들고 쉽지 않고 나가기도 싫어지고 무엇인지 하기 싫어지고 추우니까 옷도 내부를 입어야 돼. 내부 속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내부 입어야 돼. 그러면 사람이 움직이는데 고등이 불편해요. 근데 지금 날씨 그렇게 좀 덥지 않죠? 괜찮아. 날씨가 여행하기 딱 좋은 날씨. 맞아. 딱 좋은 날씨에 지금. 그러니까. 여기 어디라고? 가오시오. 가오시오. 너무 좋아. 가오시오? 가오시오. 가오시오. 아까 그 꽃 핀 거. 꽃은. 아, 그러니까 꽃도 오랜만에 보지. 이게 초록색 나뭇잎도. 그럼 꽃 뭐예요? 아니, 근데 이분은 사철없이 날씨가 이 정도요? 이게 겨울 날씨야. 그럼 여름 되면 30도 넘네. 여름 되면 더 덥지. 그래, 아빠는 이번에 두 번째로 왔고 아줌마는 이번에 대만에 처음 왔죠. 우리 대만에 처음 왔는데 대만 오기 전에 대만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중국하고 대만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미스컴이 이렇게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의외로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걱정 안 해도 됐었어. 한국에서 이런 뉴스 본 적 있어요 혹시? 좀 봤지. 사이가 안 좋고 전쟁이 곧 터질 것 같은 느낌. 맞아 맞아. 진짜 전쟁이 직전인 것 같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직접 보니까 어때요? 그냥 한국보다 오히려 평온한 것 같은데. 평온함. 걱정했던 거다고 틀리 그냥 편안했어. 평화로웠다. 아빠 혹시 파인애플 어디서 나는지 알아요? 어디서 여냐고? 어디서? 아니 파인애플 여기 땅에서. 아, 땅에. 땅에서 냅니다. 땅에서. 나무에서 여는 거 아니고 여기요? 나무에서 여는 거 아니야? 땅. 아까 나무에서 열린다며. 바나나가 땅에. 여기 땅바닥에. 여기서 열려요. 어떻게 알아요? 봤어요? 우리가 어제 예전에 태국에서 봤어요? 나도 파인애플 나무 열린다며. 나무. 나무. 신기했어. 아까 그거 뭐예요? 혹시 너 뭐 좀 아까 그거 파인애플? 바나나 아니야? 파인애플 하나야. 이빨 몇 개인 거야? 정신 나가. 얘가 파인애플. 이거 얘 파파야? 너 파인애플. 이거 파인애플이잖아. 뭐인데? 어? 오렌지. 뭐 오렌지야? 오렌지 아니야. 너무 적은 보이네. 이거 방금 저거 코코넛. 코코넛 해야 돼? 코코넛. 코코넛? 어. 코코넛 연인 거나 안 보이네. 코코넛하고? 대만에 와가지고 한국이랑 제일 다른 점이 뭐였어? 한국은 보통 모르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자기 할 일만 하고 막 걸어가는데 여기는 처음 온 사람은 그냥 인사를 아침에 딱 다정스럽게 해주니까 되게 따뜻하네. 인정 있네. 막 이런 거. 오원신대 때 당연히 시장이자. 근데 이제 지나갈 때마다 이상하게 인사를 엄청 했대. 인사를 한대. 인사를 해주는. 나는 뭔 소린지 몰랐어.
이건 된장 웃음 묻고 얼굴을 해서 표현을 느꼈지 내가. 뭔 말인지 알아먹지는 못해도 웃음 묻는 그런 얼굴 인심들이 참 좋고 밝은 모습도 좋고 언어는 안 통해도 미소를 지으면 상대방이 따뜻하네? 다가가야 되겠네? 뭐 이런 거? 한국에서 이런 경우 있어요? 없지. 한국은 별로 모르는 사람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 자기 할 일만 바쁘여서 여기는 되게 운동하면서 상대방을 알아주는 게 되게 따뜻했어. 그게 되게 신기하다고 하더라고. 타마니 한 거랑 이렇게 샴푸 많이 갔는데 그때마다 좀 아쉽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막 인사하고 이렇게 해줘가지고 다양한 또 그런 뭐 것이 특징에 대해서 그 다음에 화장실을 한글로 써져 있는 게 너무 기분이 막 날아갈 것 같아. 긴장됐다가 확 풀어진 느낌이 있잖아. 우리 한국에 한글이 그렇게 다정다고 눈물이 나올래. 아니 여기 오면은 되게 표지판이 한글 표지가 되게 많아가지고 그게 놀라더라고. 그럼 그거 보면 야 우리 한국을 많이 알아주구나 막 이런 거 신기하기도 하고 강한 게 불이하겠어. 말을 안 통하는데 만난 분들마다 가르쳐주려는 저기가 마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열심히 뭐 손짓 발짓 돼가지고 말을 가르쳐주려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적극성이 그게 참 고맙게 느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모른다고 그냥 회피해 보거든. 한국 사람들은 지하철 같은데 길도 어쨌든 가르쳐주려고 바쁘면 그냥 막 싫다고 하고 그래. 근데 여기는 바쁜데도 나중에 우리를 가르쳐주려고 호응해 주려는 게 참 고마웠어. 아빠 이거 우리의 가게예요. 이거 우리 도사랑 없었지. 아이고 3개월 돼요. 3개월. 3개월. 아빠 우리 직원의 애기 봤어? 우리 직원의 애기. 까까 이봐 웃어봐.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한국 아줌마가 안아주니까? 한민지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 가게도 지금 처음 왔잖아. 어때? 가게 잘 됐네. 사람 많고. 사람이 많아서 잘 되더라. 맛있고 내가 먹어봤는데 맛도 있고. 계속 걱정했잖아. 대만에서? 외국에서 어떻게 김치를 김치는 김치하면 한국이었는데 이거 뭐 여기 와서 무슨 김치가 될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건 걱정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대만 사람들 한국 김치 이렇게? 김치를 많이 먹는 많이 소문을 많이 한 것 같아. 나는 안 먹은 줄 알았어 김치는. 안 믿고 우리나라만 먹은 줄 알았지 난 김치를. 대만에서 장사한다고 하니까 장사가 되냐고 그래서 이렇게 의심했는데 와서 보니까 김치들 많이 먹어 잘 먹더만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그렇게 뭐 잘 하는 거죠. 고마운 일이지. 장사 잘 돼서 좋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지금은 이제 잘 되니까 너무나 마음이 뿌듯해.